네, 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특별한 분을 두루행해 보기로 했습니다.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인데요. 네, 잘 그려도 본전이고 못 그리면 상당히 욕먹을 것 같은데 제 드로잉 실력에 네, 드로잉이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네, 오늘 드로잉을 완성했습니다. 네, 오늘 드로잉은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정말 오늘 드로잉은 좀 망설였어요. 제가 아직 드로잉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을 과연 그려야 되나 감히 그려야 되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뭐 영화 속 드라마 속 그 배우들 연기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이제 드로잉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실존했던 인물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내셨고요. 대한민국의 민족 지도자라고 하면 바로 아마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이 아마 이분 대다수가 이분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지만 아마 첫 번째 기억에 남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백범 김구 선생을 제가 한번 감히 드로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직 다 읽진 못했고요. 예전에 사둔 책인데 백범 김구 자서전 백범일지라고 책이 나오네. 그래서 많이 바랬어요. 이렇게 책 색깔도 많이 바르고 상당히 두껍죠. 나름 두껍고
원래 이제 책을 한번 잡으면 한 3시간 아니면 4시간 정도에 다 읽는 스타일인데,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뭐, 일단 뭐,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약간 한 번에 읽기가 약간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백범일지의 첫 부분에 나온 화보,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이 전형을 보면서 한번 그려봤어요. 그려봤는데, 이게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,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, 정말,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했는데, 이게, 역시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모자라군요. 그래서 아직까지 실력이 한참 모자라서,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, 약간 안 닮았어요.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약간 안 닮았어요. 그리고 이제, 원래는, 처음에 이렇게 그리다가, 이거 도저히 안 닮은 거예요. 도저히 안 닮아서, 안 되겠다. 막 지우고 다시 하고, 지우고 다시 하고, 계속 하다가, 이게 아마 안경 이쪽부터 잘못된 것 같다. 그래서 이것까지 다 지우고 하면 뭐 새로 그린 것이나 다름없잖아요. 그래서 다시 그렸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그린 것이 이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약간 원래 이제 토요일 날 업로드 할 때는 약간 시간을 빨리 업로드하는데, 그래서 오늘까지 완벽하게 그리고 내일 업로드할까 하다가, 더 이상 제 아직 드로잉 실력으로는 아직 똑같이 그리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. 아직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어디가 이제 제가 문제가 있는지, 그래서 이제 할수 있는 뭐 최선을 다해서 뭐 그리긴 그렸습니다. 그런데 뭐 일단 약간 아마 제 생각에 두상부터 약간씩 조금씩 다 부족해요. 뭐 안경 표현하는 것부터 해서 뭐 전체적인 얼굴형 이런 것이 약간 조금씩 다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다 합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온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약간 부담감이 있었죠. 좀 전에 말했지만, 이제 지금까지는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그리다가 이제 실존했던 인물을 그리려고 하니까, 또 더군다나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그리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릴 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. 그리고 또 제가 안경을 쓴 사람 얼굴은 제가 처음 그려보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뭐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그리면 되는데, 또 이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다 보니까 또 대충 그릴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나름 상당히 긴장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렸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네요. 조금씩 부족하기 때문에, 그림에 대한 뭐 설명은 뭐 많이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 올해는 뭐이 정도 제가 그렸고, 만약에 이제 내년까지 제가 이 그리기를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하고 있다면 내년 아마 이맘때 다시 한번 이 백범 김구 선생을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겠습니까?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어쨌든 뭐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백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한번 드로잉을 해봤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"대한 독립 만세. 대한민국 만세."